정부가 결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 노조임을 통보했습니다. 전 교조는 법적 대응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. 김경미 기자입니다. 합법화 14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다시 법외 노조가 됐습니다.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전교조에 대하여 교원노조법상 노조안임을 통보하게 된 것입니다. 교육부도 전교조의 전임자 77명에게 학교 복귀 명령을 내리고 거부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. 내일 중으로 관계 국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교육부에 방침을 전달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14년 넘게 활동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는 행위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이며 정권의 폭거입니다. 전교조는 곧바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전국 지구별로 촛불 집회를 진행했습니다. 전교조는 또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정권 퇴진 운동도 선언했습니다. JTBC 김경우입니다.